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할렐루야. 전주 안디옥교회의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아래서 주님과 대화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 찬양드리며 순종하며 우리의 믿음이 주님과 동의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아래서 사랑과 축복으로 하루 여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신 예수님은 무덤에 매장되셨습니다. 그러나 밀려는 염려하고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도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예수가 진짜 보라면 어떻게 하나? 예수의 시신을 누가 훔쳐가면 어떻게 하나? 그들은 두려움과 걱정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현장에는 모든 과정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이 확실한 역사적 사실임을 증언하고 있지요. 우선 첫 번째로 무덤을 내준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사람의 시체는 무덤에 매장하지 않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십자가형은 범죄한 자들의 처참한 최후를 일반 대중에게 경고하기 위한 목적이었으므로 시체가 썩어 없어질 때까지 그대로 두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율법은 어떤 시신이든지 그대로 두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선 금요일, 그 날이 저물 때에 한 사람이 왔습니다. 그는 아리마대 지역 출신의 요셉이란 사람이었지요. 57절 말씀입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그는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부자라고 말했지요. 왜 이것을 강조했을까요? 이사야 53장 9절 말씀입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 말씀은 이제 장차 오실 메시아의 무덤에 관한 예언인데 그 묘실은 부자와 함께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마태는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요한복음에 보면 이 아리마대 요셉에 관해서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 말씀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숨기더니 했다고 나옵니다. 숨기더니 이 말의 뜻은
꺼려 감추거나 숨김이라는 뜻입니다. 아리마대 출신은 유대 지역에 속해 있습니다. 유대인이고 부자로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감췄고 숨겼다는 뜻이죠. 그럼에도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 곁에는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부자도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그런데 이 대목에서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유대인을 두려워했던 요셉이 어떻게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빌라도에게 직접 청할 수 있었을까요? 분명히 예수님의 시신 곁에는 대제사장이나 장로들의 신복들이 있고 눈과 귀가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무엇이 그토록 요셉에게 용기를 주었을까요? 그동안 그렇게 감추고 숨겨온 예수의 제자라는 사실을 밝힐 수 있었을까요? 요셉의 경험에 관련해서는 성경에 나온 게 없어서 알 수 없습니다. 요셉은 빌라도에게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나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님을 자기가 쓰려고 바위에 파두었던 새 무덤에 안장을 합니다. 자신의 좋은 것을 예수님께 내어드린 것이지요. 이게 쉬운 일인 것 같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이 살아있을 때 관계가 있기 때문에 좋은 것을 선물하고 내어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이기적인 동물이어서 그 사람이 죽으면 늘 보내던 선물도 보내지 않습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하지만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죽은 이후에 자신도 예수님의 제자임을 만천하에 드러냈습니다. 자신의 새 무덤을 예수님께 내어드리고 유대인의 장례법에 따라 정한 세마포로 싸서 장례를 치러줍니다. 여기서 요한복음 19장 39절을 보면 요셉과 함께 또 다른 한 명이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 말씀입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치명 섞은 것을 배 리틀라쯤 가지고 온지라.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사람은 니고데모였습니다. 니고데모는 밤중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와서 복음을 들었던 유대인의 관원이었지요. 니고데모도 요셉처럼 자신의 지위와 체면, 보복을 두려워하지 않고 장례 물품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니고데모도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위해 자신의 것을 내어주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과 니고데모의 우선순위는 예수님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우선순위는 누구입니까?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십니까? 아니면 내 욕심입니까? 요셉을 통해 보듯이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개인적으로 깨달은 사람들은 적극적 행위로 믿음을 드러내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날 당신을 따르는 우리에게도 제자에 합당한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예수님을 최고로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장례 가정을 지켜본 여인들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무덤에 매장되는 모든 가정에 함께한 사람들은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여인들이었습니다. 우리 61절 말씀입니다. 거기 마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한 사람은 일곱 귀신이 들렸던 마달라 마리아,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다른 마리아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마리아가 베다니 마리아인지 누구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56절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기록된 것을 보면 아마도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인 다른 마리아가 아닌가 추측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두 여인이 남자가 아닌 여인들이 찾아왔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묘지를 찾는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묘지를 찾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무섭고 여인들에게 있어서는 힘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이 찾아갔습니다.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것은 주님께 대한 각별한 사랑이 있기 때문이지요. 또 중요한 사실은 혼자 찾아간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율법에 보면 증인은 두 사람 이상이야 참된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처형과 무덤에 관한 기록은 이 여인들이 증인이었을 것이지요. 그들은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현장에 함께하며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기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의 섬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나 무덤에 장사되실 때도 변함없이 계속되었습니다. 당시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렸지만 이 여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버리지 않았지요. 예수님은 충성스러운 그들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는 첫 번째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요구되는 덤복 중 하나가 이 여인들이 보여준 것과 같은 신실함입니다. 충성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삶에서 날마다 크고 작은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 고난 속에서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 흔들린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곁을 항상 지켰던 이 여인들을 통해 충성의 태도를 새롭게 배워야 합니다. 어떤 역경 앞에서도 예수님을 따르고 그분의 곁을 지키는 신실함을 경제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충성스럽게 주를 따르는 자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고 약속하셨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장 먼저 신실한 여인들을 만나주신 것처럼 지금도 주님은 당신을 신실하게 따르는 제자들에게 당신의 임재와 영광을 드러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매장되시는 모든 순간에 함께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낙심하지 않았으며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 보면 우리를 절망시키는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끝까지 충성한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당신의 부활을 증거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결코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무덤을 준비하게 하시고 부활의 소식을 듣게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신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죽음과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그 전능하심을 믿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하시는 어떤 일이라도 그 사랑 때문에 기쁨으로 순종하며 더욱 쓰임받기를 사모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며 주님께 봉사했던 두 여인처럼 주님께 대한 강렬한 사랑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리마태 요셉처럼 믿음과 용기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오늘 하루도 날마다 깨어있어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능력받아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해외 협력 선교사 중 키르기스스탄 이기루 선교사님 부부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폐렴이 있어 산소 발생기를 사용하고 있고 아이들 3명은 감염되지 않았으나 집에서 형제 격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우리 이기루 선교사님 가정 하나님이 임하셔서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주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큰 자가 되기보다는 이름도 없지만 꼭 필요한 곳에 조용히 일할 수 있는 그런 작은 자가 되게 하소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같이 확신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